자, 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번 보겠는데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설명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실시계획은 작성을 누가 하냐면은 시행자 합니다. 작성은 이 시행자 하는데 이 시행자가 이 실식을 작성할 때는 이미 이 도시발구 이렇게 정돼 있다. 그래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이 안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박했다라고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이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이 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자는 누구다라고 또 특정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행자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실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실식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할 때이 도시발로 지정되면 그 구역은 국토부상 지구 단위급으로 결정 고시성으로 간주되어서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 된대.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맞습니다. 지구 단위계획. 이 지구 단위계획은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포함해서 작성한다. 이게 중요해. 지구 단위계획은 실식의 내용에다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이렇게. 그래 작성해가지고 인가를 신청하죠. 바로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실시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지정권자께서 자,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그러면 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미리 의견 들어보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였다. 그러면 시도사는 인가를 내주기에 이 지역의 현황을 알고 있는 대도시 아닌 시장우수 구청장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인가협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실시의 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됐다. 그러면 이 실시계획 속에 들어있는 이 지구단위 원래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이 실시계획 고시권자나 또 도시 근간을 결정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역권자, 지정권자, 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했으면 이 속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도 국토계획법 따라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이것도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고시된 내용과 종전에 이 사업장 안에 도시 근간으로 결정했던 사항 간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고시 내용이 신법으로 보아서 고시된 걸싹 변경 내용을 간주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고 또이 실식을 작성할 때 시행자는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자금계 그리고 이 사업장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라는 설계도서 그리고 계획안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첨부해서 실시의 그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죠. 1번. 중요한 질문인데, 맞고. 2번요. 이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바로 10% 범위에서 감소를 시킨다. 그때 면적을 줄인다 이겁니다. 면적을 줄일 때, 10% 면적을 줄일 때는 경미한 상을 변경해서 변경인가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변경인가 받을 필요 없이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인가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바로 3번을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3번. 3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다.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누가 지하는가? 도시발굴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찍어서 보냅니다. 네가 가서 해라 라고. 맞고요. 2번 사업 시행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이런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사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합법적이에요. 이건 큰 공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건설은 지방사한테 위탁해서 시행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소유자 7명 지정권 설립인가 받는다 맞고 4번도 아까 했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발굴계획 토지 면적은 국권 면적을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산정합니까? 포함. 그래서
지혜가 틀렸죠. 5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122페이지 122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자, 1번 보면 이 수용 상방식에 따른 도시기 발사업 시행인데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은 수용 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라면 다 발행해서 줄 수 있어요. 다만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고자 도시기 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으로서 발행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요건은 충족되어진다면 시행자일 때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2번 이 수용 방식을 취하는 사업장일 때게요. 여기 수용 방식이 정하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 시행자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라면 이미 사업 절차상 개발 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고시가 있음으로써 세부 목록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시행자에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자가 바로 공공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국지전공이 됐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공공기관, 정부 출입관 이런 자가 됐든 민간 사업시행자가 됐든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공공 사업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수용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다라는 거. 동의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민간 사업시행자들은요, 수용은 할수 있지만 바로 수용을 하게 한 동의요건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 사업 대상 3분의 2상을 소유해야 돼요.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수자 총수의 바로 2분의 3의 동의로 돼야 민간 시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예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상의 토지로 소유한다. 틀렸어요.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것 보러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선수금. 3번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수금. 이때 여기 봐봐요. 이 수용 상방식 경우는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시행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 있는 땅 건물값 다 보상처리해야 되는 보상금도 준비해야 되죠. 보상처리 소유권 넘겨받은 다음에 공사 비용인 사업비용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벅차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런 자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금 편입돼 있는 개발돼 있지 않는 원리 상태의 토지, 원형지, 원리를 공급받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든가, 네가 사업에서 조성된 토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받아 땡겨서라. 다만 지정권자한테 승인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고 미리 끌어다 써도 된다. 이때 민간 사업 시행자는 공사 신청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도달했을 때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마지막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해서 분양할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수용 상방식 중에서 사업을 해서 시행자가 여기 다 조성해서 땅을 만들어 냈다 합시다. 이렇게 새롭게 논, 밭, 사다 밀어가지고 평탄 작업에서 딱 조성했어.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그럴 때는 원칙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해서 팝니다. 이때 최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매겨놓은 감정 가격이 최저 가격이 돼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파는 것이 경쟁 입찰이에요. 그리고 또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해서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해서
바로 수익약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가보다 더 싸게 팔아도 되는 땅이 있다, 법적으로. 학교용지라든가, 여기 뭐 세종시라든가, 뭐 내포 신도시기, 동탄이기 신도시 이런데 초등학교용지를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는 학교 관계자한테 팔 때는 공급가격, 이 감정가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합법적이다. 폐기물 처리할 부지,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 그 다음에 무료로 운영하겠다라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으로 정해서 팔아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4번은 학교란 말이 키포인트고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서 팔아도 된다. 맞습니다. 자, 5번 시행령은 지자체에게 마지막에 원형지 공급계획이 나와 있죠. 이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리상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만 허용돼요. 이렇게 3로 나와서 3분의 1만 허용된다.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오른쪽도 모셔서 자, 이 1번 문제는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3번의 내용, 이 토지상하측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문제 나오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상환채권에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상방식을 취하는 사업자일 때 시행자가 발행한다. 시행자 아니면 발행 못한다. 이때 시행자가 발행을 해주는데 토지소자가 원할 때만, 토지소자가 원할 때만 발행해 줄 수 있고 매수액 뭐 일부를 지급하겠으면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체크돼야 돼요. 그리고 발행 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초과 금지.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는데요. 이 민간사업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꼭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된다고요?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지만 공공사업 시행자는 지급보증 받지 않고 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발행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본인 시행자면 자기한테 승인 안 받지만. 자, 그리고 발행할 때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한다. 무기명증권 안 된다. 기명증권으로 발행해서 주되 이걸 받아갔던 자가 A라면 A는 다른 A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이 채권의 이전이 허용된다.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해.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했다면 취득자가 바로 명의변경을 확실히 발행자 제3자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의변경해서 기재하고 채권 증세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해야 대항력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이유를 감안해서 3회 수익계약 방법으로 이자에게 개발된 토지를 주는데 이유는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 질권. 그러면 문제 금방 풀릴 거요. 3번 옳은 거. 1번은 이전하지 못한다가 틀렸고 이전을 할 수 있다. 2번은 무기명은 안 되고 기명식적만 된다. 3번 이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발행자.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민간사업 시행자예요. 민간사업 시행자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꼭 받아야 된다. 맞죠? 4번 맞아요? 틀려요? 토지 소유자가 민간이 민간. 뭐라고? 4번 봐봐. 도시기관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거 뭐라고요? 민간. 민간이 발행할 때 아까 지급보증 받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5번 분양자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근데 3분의 1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고? 2분을 넘지 말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원형지 공급 개발 틀린 거 찾았나요? 1번 원형지를 공장 또는 학교 이런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부지 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면적은 3분의 1을 넘지 말라. 2번 맞고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한다. 틀렸어.
감정가격에다가 이 감정가격에다가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원형지를 공부하는 땅인데 시행자 이렇게 기반시설 도로 같은 설치 비용이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까지 더해.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가 만약 들어갔다면 공사비 비용을 더해. 금액을 더해. 이걸 더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이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들은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10년 동안 매각을 못하게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원형지를 공급받았다면 즉시 매각을 할수 있냐? 국지. 국가하고 지방사천청은 10년 이내에도 매각이 허용되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지인 경우 원형지 공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오, 이건 맞네요.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10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어. 사자마자.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 그랬으면 맞네요. 그 다음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고. 통과. 저기 문제 8번 봐보세요. 문제 8번이 나오는데 문제 8번. 자, 이 도시개발법령상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수용방식을 통해서 팔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옳은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돼.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돼. 제출만. 8번에 1번. 틀렸고요. 2번. 이 조성토지를 공급하게 될 때 말이죠. 추첨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추첨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5개를 기하게 돼.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대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택분산 국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지, 임대택건설지 이런 것들은 바로 추첨방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2번 공공택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그리고 3번은 아까 했던 것인데요. 이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평가한 금액을 산수평가한 금액을 한다. 즉 평균가라는 거예요. 두 명이 동원돼서 평가했다면 합산해서 2로 나눕니다. 이걸 바로 산수평가한 금액을 한다. 맞아요. 이것으로 감정가격이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청사 용지는 지자체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수계약 방법으로 공급을 해도 돼요. 없다가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없다가 틀린 또 끝들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개발된 토지를 상환할 때는 수계약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오시라고 해가지고 시행자 계약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9번 이 토지 도시개발 채권이 아주 잘 나오는데요.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은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죠. 넘어가 보세요. 문제 10번을 가지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을 보시면 10번도 자 10번을 보면 도시개발 채권이 다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채권을 상환하는 몇 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해놓냐? 5년 이상 10년에 보면서 조례 정합니다. 그래서 2년이 틀렸어요. 5년부터 10년. 2번 이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가 아주 중요한데요. 소멸시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맞습니다. 3번 수용 상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용사 공사 독급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다. 한국토지용사 이 공공사업 시행자 있잖아요.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공사 따기에서 바로 도급을 채한다. 그러면 이 국택 채권을 사야 돼요. 국택, 예, 도시개발 채권, 미안해. 도시개발 채권을 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 있잖아요. 이 채권은 이런 사람들이 사야 돼요. 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아까 국지전공, 국지전공 이네들 공공사업 시행이라죠. 이네들
시행자가 됐어요. 이네 시행자가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자들한테 공사나 따가지고 돈 벌라고 그래. 그때는 도급결 체한다고 그래. 여러분이 이 자들하고 강급 도급결 체했다. 도급결. 그때는 여러분은 채권을 사야 돼. 채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까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있었잖아요. 그네들 시행자 지정을 지정권자 해주면 사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행 허가 대상이 여섯 가지 있어요. 여섯 가지. 건공, 토토토, 물. 뭐가 있다고요? 건공, 토토토, 물. 이런 여섯 가지 있는데, 이런 여섯 가지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가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자 중,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자만 산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꼭 기명기관으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채권의 매입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너무 많이 샀다. 원래 100만 원치만 사도 되는데 뭐 200만 원을 샀다. 초과했죠. 초과할 때는 중도 상환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을 보면, 자, 토지 상환 채권과 비교해서 출제가 됐는데, 도시개발 채권,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마지막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쳐 봐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은 아까 누구 발행하시냐? 시도사가 발행, 시도사.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죠. 왜 이 시도사가 발행하는지 조합은 틀렸어. 조합이 발행 아닙니다. 도시발 조합은 지워버리고 시도사 지방자치자. 2번, 질권 목적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 틀렸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 너무 쉽죠? 4번, 이 시도사가 도시발 조건을 발행해 나갈 때는 발행 총액, 상하모, 이율, 이런 것들 행정안전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돼요. 맞고, 5번, 아까 했던 건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틀렸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1번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 1번. 1번이 나오는데 이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법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만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가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 시행자, 비행정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행자라면 지문 속에다가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해야 돼. 1번.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했다면 인가 받아야 돼. 그래,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수 구청장. 제일 특도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사, 뭐 특별자치도사 틀렸어. 그네들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사는 맞아. 그건 제주도사 할 땐. 근데 시도사가 틀렸어. 시도사 지워버리고, 그랬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한테 가서 인가받습니다. 2번. 근데요, 아까 1번에서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환직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 내용으로 환직을 변경한다. 이렇게 환직을 변경하게 될 때는 이런 경우는 말이죠. 경매한상의 변경이 돼버려. 다시 한번, 원래 지금 땅을 주기로 돼 있어요. 개발해서 환지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토지라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환지로 주지 않고 무엇을 주겠다? 돈으로, 돈. 이렇게 돈으로 청산 내용으로 환지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경매한상의 변경에서 바로 변경 인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토지 소자의 환지제 신청. 나 환지 안 줘도 돼요.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요. 이런 식으로 있어. 신청이라든가 동의해가지고 시행자한테. 근데 그 토지 속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환지제를 해서 환지 안 줄 수 있지. 임차권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청에서 임차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4번.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어떤 효과냐면 정전 토지하고 환지 예정지 그 속에서 소유권 변도 놓고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사용 수익권만 이전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 지정을 받았던 자는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 못하고 환지에 들어와서만 바로 사용 수익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을 지정했던 시행자라면 그 토지 환지 예정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찍어놓은 땅이 있다면 시행자는 사업 도중에도 그 채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4번 볼까요?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정전 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한 틀렸어. 환지 예정지로 이전해 줘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은 오늘 환지청 공고가 있었다. 그러면 24시가 딱 끝난 때 깨끗이 소멸돼요. 그래야 다음날 환지청 공고일 다음날에 환청을 받았던 자들이 환지에 대한 수익권을 깨끗하게 취득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5번은 다음날이 틀렸어. 다음날이라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야 돼요. 소멸 앞에는 다음날은 틀려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문제 1번 보죠. 문제 1번을 보면 문제 1번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나올 일 별로 없고 3번을 좀 봅시다. 3번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인데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에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귀화하고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일단 정하냐 보류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로 또 정할 수도 있죠. 자, 2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을 꼭 지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2번 끝들이 할 수 있다가 중요해. 환지 예정을 지정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지정해 줄 때는 도시법에 안에 있는 토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을 지정했다면 사업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처분할 수 있게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5번 봐보세요. 이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들렸어요. 바로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 것은 채비지 아니라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뭐라고요?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시점도 틀려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의 다음날을 꼭 들어야 돼. 그래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만 채비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던 시행자 그 채비를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였다면 그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주득을 마칠 때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자 넘어가시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시행자들이 이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 최소한도 5개 정도는 눈으로 찍어놔야 돼요. 전체적인 환지 설계도 꼭 포함해야 되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해 줄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러나 청산 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산 결정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리고 준공 검사가 떨어졌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를 공고했다. 그날부터 60일 내에 환청을 했었잖아요. 증환지 감안처분 있고 증환지 처분이 있는데 그때 환지 처분을 할 때 액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만치 않으면 여러분한테는 얼마 땅을 값을 더 줘야 된다라는 청산금 그때 결정해. 그래서 환점을 할 때 청산금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도 들어가 전에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환지계획 속에는 청산금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환지 예정 지정도 바로 임의적 절차입니다. 꼭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수 포함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5번. 그리고 채비명세 보리명세 꼭 담습니다.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6번 보죠.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다.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개발해서 환지로 옮겨주는 평면 환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전 토지에 있다든가 정전 토지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새롭게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였고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건축물을 받고 토지의 권리분을 묶어서 주는 것. 이거 입체환지라 했죠. 입체환지 할 때는 무허 건축물은 입체환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계산 문제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또 시험에 나올 것인데 환지처분 효과다. 틀린 것. 1번 이 환지 방식에서 환처분이 있게 되고 공고가 있으면 여러분이 환지 받았다 그때는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정전토로 간주해서 소유권을 그때 취득합니다. 그래서 1번 중요한 것은 다음 날이다. 환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그게 중요하고 2번 이 환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대해서 정전토지에 전수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친다 틀렸어. 미치지 못한다 그래야 돼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속이라는 것은 그 정전토지에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뭐 재판상 행정상 처분으로서 정전토지에 전속한 것은 환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이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소멸이 나오면 공고된 날 끝내도 아까 했고 4번도 아까 했고 5번 이 청산금은 확정이 되어질 때 원칙적으로 주고받고 소멸시가 진행되는데요. 확정은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거 다음 날 꼭 나와야 돼요. 이날부터 몇 년간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면 10월로 소멸되는가 5년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밑에 9번 또 나옵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처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냈다면 지체 없이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과하고요. 그리고 2번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료 공과가 있는 때에는 공사료 공과가 있는 날부터 60일에 환처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이것은 입체환지 효과예요. 입체환지 만약 여러분이 입체환지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보고 토지에 공유지물을 오늘 넘겨받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 취득하냐? 환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입체환지 신청하기 전에 정돈 토지에 누군가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다 썼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입체환지 신청해서 입체환지를 받게 되면 정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도 입체환지 대상인 건축물을 보고 건축물은 공유지물로 넘어가서 전장으로 간주되는데요. 언제 넘어가 보냐? 입천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환청문 공고된 날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에 자동차로 넘어가서 전장골로 간주가 됩니다. 다음 날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요. 4번 중요합니다. 5번도 아까 했는데 자 소멸 앞에는 다음 날이 틀려요. 소멸 앞에는 오늘 환청 공고했었다 하면 환청 공고일이 끝난 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빠져야 돼. 소멸했다 포인트 잡고. 그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 환청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런 것들은 환지 방식에서 사업이 끝났을 때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이에요. 여기 개발하기 전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도로. 그리고 이 토지는 갑옷 토지였고 이 토지는 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병동이 거.
그리고 이것은 정동이 거. 이것은 저 A란 사람 거.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이때 갑 이거 정동의 것은 맹지죠. 맹지. 뭐라고? 맹지. 그래서 봐보세요. 맹지이기 때문에 자기네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갑한테 지역권을 설정받아가지고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이 바로 지금 지역권자 되었습니다. 지금 갑수 땅은 지역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갑시 바로 지역권을 설정해줬고 지역권은 병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였어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서 진행했고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로 이 정은 환지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가기로 돼 있어. 그러던 차 이 갑시 환지를 원해서 갑스 땅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환지를 때. 이렇게 환지를 줬고 뭐 이거 병한테 주고 이거 정한테 줬다. 예? 병한테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정의 지역권은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이죠. 그리고 값이 이 땅을 전체 다 받았다. 그러면 값은 이 환지단의 소유권 언제 취하냐? 오늘 환청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된 날 다음 날 내일 0시면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쓸모없는 이 권리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권은 소멸돼. 언제 소멸하냐? 오늘 환청 공고가 있었다. 오늘 24시가 되면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된 걸로 보고 다음 날 이 값이 이 환지단의 소유권을 깨끗하게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청산금이 나오죠. 이 청산금 관련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청산금 틀린 거 1번은 통과하고 2번을 봅시다. 가소 토지, 너무 지나친 적은 토지에서 환지 대상에 제한 토지, 직권으로 시행자가 너 땅 못 주겠다 해서 돈 주고 끝내버릴 수 있거든. 이렇게 환지 대상에 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시행자가 그 땅주한테 교부합니다. 교부할 때 청산금 액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맞습니다.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환지처분이라도 청산 미리 줄 수가 있어요. 환지처분 자체가 없겠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환처분이 있기 전에도 청산을 미리 계산해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고 그게 두 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틀린 건데요. 이 청산금은 환처분 공고 후 다음 날에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청산금을 환처분 공고 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한 번에 주고받은 벅찰 수가 있으니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허용됩니다.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없다가 틀렸어. 5번 아까 했습니다. 몇 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되는 거? 5년. 그리고 남에는 통과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개발법을 정리했고 정비법은 좀 쉬었다가 좀만 더 하고 마무리 짓죠.